임신했다고 특별히 속이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는데 약간 변비가 이제 조금 올 때가 있어서 철분 그런 약을 먹으니까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지금 바지가 좀 조여서 뱃살이 나와서 지금 아이고 뱃살이 나와서 지금 불편해. 애기에다가 어떡해. 두 개 드셨잖아요, 두 개. 아, 근데 진짜 잘 먹는데, 아무리 봐도. 근데 살이 좀 많이 쪘네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맛있다. 아이고. 앉아서 해야 돼, 이제. 아주 맛있는 그런 프랑스식 잠봉베르라는 샌드위치야. 잠봉베르? 와우. 아, 맛있겠다. 와, 뭐야, 와. 아. 되게 맛있어요, 저거. 오, 엊그제 먹었어, 저거. 부산에 유명한 데 있어. 진짜 맛있어요. 그냥 별게 안 들어갔는데, 버터랑 햄이랑만 들어갔는데, 기본에 충실한 짭짤해요. 와. 와. 맛있겠다. 아우. 자, 바게트를 갖다가, 이 정도? 이렇게. 개빵 자르고, 진짜 이 잠봉베르의 포인트는 포인트가 이 지니 버터. 아, 오남 선생님께서가 추천했던 버터가 정말 추천했죠. 버터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요. 야. 저거 넣으면은 그냥 풍미가 확 살아나면서. 버터 많이 넣어야지 맛있어. 치즈가 들어가면 훨씬 풍미가 좋아지니까 얇게 그냥 이렇게 치즈 잘라서. 맛있겠다. 최고다, 최고. 바로 이게 무엇이냐? 잠봉햄이야. 저거구나. 잠봉햄이야. 아. 약간 한국이랑 비슷하네. 네. 오, 맛있겠다. 와. 이렇게 구겨 넣은 느낌. 아, 바게트빵의 하몽.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 느낌이다. 그럼. 간단해요. 완성. 끝. 와, 심하네. 우와.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먹고 싶다. 와, 진짜 맛있겠다. 어. 와. 그렇다면, 일단, 아스파라거스. 오, 아스파라거스. 콜라비아. 어? 간단하게 빨리 만드는 피클 한번 만들어 보려고. 바로 만들어요, 저걸? 깜짝 놀랄 걸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게 또 이제 콜라비, 제주도 콜라비가 유명하잖아요. 맞아. 이 제주도산 콜라비가. 안가봐. 엄청 달고 맛있어. 진짜 달고 맛있겠더라고. 맛있겠더라고. 아, 이게 또 엽산이 들어가가지고 네. 임산부들 아, 필수 영양소. 피클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식감 있는 거로 만들면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삭아삭 소유 좋네. 물처럼 매운 게 아니라 되게 단맛이 나. 와우. 이게 뭐든지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 이거는 맛보는 게 아니야. 너무 행복해 보신다.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썰면 돼. 아스파라거스는 이게 좀 두껍기 때문에 살짝. 저것도 제주도 아스파라거스인데. 제주도 되게 크다. 신선하다. 크고 되게 굵네요. 향도 좋고 아주 맛있다고 해. 길이가 맞으면 예쁘니까 어떻게 자르자. 너무 대충 이거 해다가 맛있죠? 껍질을 벗겨가지고 넣으려고. 맛있겠네. 살짝 데쳐가지고. 다 먹는 거 아니야? 저 집은 잔반이 없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어떻게 다 드셔가지고 남는 게 없어 지금. 굉장히 예쁜 햄스터 같아요. 네. 뜨거운 물에 살짝만 데치면 돼. 찬물에 살짝만 흔들어. 이제 거의 많은 준비는 다 됐어. 소스를 좀 끓여볼까? 자,
식초 한 컵, 설탕 한 컵, 물 두 컵, 간장은 한 숟가락인데 얘는 뭐지? 감칠맛을 확 잡아주니까. 피쉬 소스. 피쉬 소스는? 어, 피쉬 소스 들어가요? 신기하네. 피쉬 소스를 저렇게 한 스푼 정도 딱 넣어주면은 되게 감칠맛이 확 올라오니까. 그리고 고추를 조금. 마른 고추가 얼개수 잎을 조금 쓰자. 약간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 이국적인 맛이 나. 아, 요거 괜찮네. 끓기 시작하나? 어머, 뭐야? 뭐야 또? 바로 넣는다고요? 저게 원래는 저 야채에다가 저 끓는 소스를 부어야 되는데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게 다 같이 넣고 끓이는데 짧게 끓이는 거예요. 아, 간이 빨리 배는 거예요. 임신하고 나서는 아기도 뭐 같이 먹는 거니까 약간 건강한 거 먹으면은 아기한테 너무 좋은 거 먹인 것 같아가지고 그럼 기분이 신경 써요.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은 피클도 좋지. 너무 오버하면 또 야채들이 물러질 수 있어. 맞아요. 너무 많이 끓이면은 안 되고. 아, 얼음을 빨리. 얼음을 식혀버립니다. 좀 식혀줘요. 이게 이제 식으면 토마토 맛있겠다. 저기다 이렇게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토마토 맛있죠. 네. 저는 지금 껍질까지 벗겨가지고 진짜 맛있죠. 오, 이거 엄청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와. 너무 예쁘다. 무. 하늘과 이렇게 물을 손질까지 싹 해가지고. 진짜?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샌드위치에 어울릴 만한 프렌치 프라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잠깐만, 어? 프렌치 프라이인데 왜 물을 꺼내? 감자를 꺼내야지? 이 무가 이 임산부들한테도 되게 좋고, 이게 변비 예방에도 좋고, 감자 대신에 먹어보도록 프라이. 하자. 나 이거 궁금해. 튀김류를 이 정도. 굵은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절여가지고요. 물이 이렇게 많아, 물이. 물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버려. 수분기가 줄어들면은 튀길 때 기름이 들 테니까. 이렇게. 약간 숨이 줄으면은 가지다. 물을 꽉 짜가지고. 튀김가루를. 튀김가루 묻혀서. 감자튀김처럼. 무튀김. 와, 진짜 빨라. 오, 똑같은데? 감자 같아. 이렇게 보면 감자 같아요. 우와. 아, 소리가. 우와. 모양 감자튀김이랑 진짜 비슷해. 완전 감자튀김이야. 감자튀김보다 건강하고. 진짜 맛있겠다. 와, 무렌치 프라이 매력있네, 이거. 바로 먹으면 맛있겠다. 맛이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 우와, 되게 달다. 무는 또 익히면 또 달아. 와, 이거 맛있어. 잘 나오네.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파마산 치즈 뿌리면 뭐? 아, 짬뽕 샌드위치에다가. 간식으로 줘도 엄청 맛있어. 아, 그러니까. 출출할 때. 그냥 출출할 때. 네. 딱 만들어서 먹기 좋고. 야, 맛 궁금한데요? 이야. 와, 최고다.